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90%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영화 더 글로리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는 점에서 또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고 때로는 사회 정의와 공정성 문제로 비화되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학교 폭력은 교육 당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가 인식하고 대처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의 규모나 수법의 다양성과 치밀성을 볼 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와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와 우선주의를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2만 명 내외였던 발생 건수는 3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는 정순신 씨 자녀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학폭 대책과 별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교육적, 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리고 방치해온 지방대학 문제, 학폭 문제, 교권 침해 문제 등 교육 현안들을 윤석열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